반갑습니다. 중년대리 TV 벤틀리입니다. 오늘은 10월 29일입니다. 현재 시간은 7시 15분. 제가 코엑스로 출발하도록 합니다. 1시간 30분 정도 걸리는데요. 부지런히 달려서 또 출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발하겠습니다. 8시 9분.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거의 맥혀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아무튼 마지막 차선을 타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풀렸네요. 압구정동 왔네요. 9시까지는 맞출 것 같아요. 아슬아슬합니다. 현재 시간 8시 48분. 도착 8시 54분. 9시 맞췄네요. 야, 아슬아슬했습니다. 9시까지 출근했습니다. 지금 시간은 8시 57분. 3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내일은 좀 일찍 나와야 되겠네요. 10시 38분 모셔드릴 곳 제가 모셔드렸네요. 네, 좀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2시 13분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넘어가신다고 하셨는데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1시간 정도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림이 일이지요. 어제는 너무 늦게까지 이동을 하는 바람에 근무하는 바람에 좀 쉽지 않아서 좀 휴식을 취했습니다. 예, 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4시 29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는 흐리고 대기질이 좋은 날이에요.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식사 마치고 내려오신다고 하셨는데 좀 늦어집니다. 예, 한 시간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수행일지 편집을 마쳤네요. 그런 시간이 있어서 행복하네요. 예, 좀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 30분입니다. 저녁 식사하러 왔습니다. 저녁 식사 하러 가겠습니다. 먹으러 왔는데 전화가 왔네요. 빨리 먹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나왔네요. 10분 내에 가겠습니다. 예, 식사를 급하게 하고 있었는데요. 고객님이 식사를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다 먹고 나왔습니다. 예, 그 건물에서 식사해서 주차비도 나오는데 주차비 2시간도 넣고 왔습니다. 예, 제 3층 가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3층으로 내려갑니다. 어제는 제가 식사를 못했어요. 하루 종일. 오늘은 제가 챙겨 먹었는데 어떻게 출발하는 시간이 비슷해서 그랬네요. 퇴근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동합니다. 예, 현재 시간 9시 26분 제가 모셔드렸습니다. 이제 차고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늦었네. 8시가 넘었습니다.
빨리 복귀해서 좀 휴식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무 마치고 또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시 25분 봉덕역입니다. 제가 식사동 가는 콜 잡았는데요. 또 보너스로 한 콜 더 타고 또 연결해서 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을 타고 봉덕역까지 나왔어요. 일산이나 운전 가는 콜은 없고 그냥 식사동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포역으로 가면서 있네요. 여기 식당가 도착했습니다. 제가 3층 이동해서 제가 일반 콜 한 콜 타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네요. 여기는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층 도착합니다. 제가 전화 드렸습니다. 내려오시면 제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시 6분 25km 25분 걸려서 식사동 이동했습니다. 제가 여기 밖으로 나가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단지가 네, 5단지가 맞네요. 나가서 셔틀 타고 라페스타나 뭐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라페에서 운전 가는 콜 잡고 복귀하겠습니다. 내일 또 8시 반까지 가려면 6시 반에는 출발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일찍 이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셔틀이 바로 와서 셔틀 타고 라페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좀 기다려 보고요. 운전 가는 코 있으면 타고 없으면 773번을 타고 홈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풍동에서 초롱꽃 마을 가는 콜을 잡았는데 택시 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2시 54분입니다. 10km 27분 걸려서 초록꽃 마을 도착했습니다. 예, 한 3시간 정도 잘 것 같네요. 6시 반에 출발해야 되는데 제가 한 2시까지는 들어올 계획이었는데 좀 어려워졌네요. 부지런히 홈으로 이동해서 또 내일 출발 출근하는 고객님 또 모셔드려야죠. 예,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건 일일기사하고 두 건을 더 했네요. 지금까지 중년대리TV의 벤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